폭등하는 식재료값, 잦아지는 기후 재난 모두 현재의 기후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인데요. 이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 주요 6개 정당 모두 10대 공약 안에 기후 정책을 포함할 정도로 기후 문제는 유권자의 삶과 맞닿은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 심판론이 선거판을 휩쓸면서 이런 정책 공약에 대한 노력이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후보들은 기후위기 대응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후보들의 공약 살펴봤습니다. 넓은 농지와 청정한 자연을 가진 전북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과 한빛 원전 등 환경 관련 의제는 지속적인 화두입니다. 재생에너지, 수소단지 등 친환경 사업이 활발하고 이상기후의 농어민의 피해도 막대해 환경 이슈는 도민들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내 지역구 출마자들은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후보별 공보물을 분석해봤습니다. 대부분 굵직한 사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개발 공약. 전체 33명의 후보 중 탄소 저감이나 기후 대응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보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농장도 너무 많이 돼지 사육이나 뭐 초농장 이런 것들이 더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살아갈 때에는 개발에 대한 것만 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전주병의 녹색정의당 한병욱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중지, 친환경 저상버스 조기 교체로 전주를 기후위기 극복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 익산 의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 환경교육센터와 도시숲 조성을 통해 익산의 청정 도시화를. 완주 진안 무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산업 육성과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약속했을 뿐입니다. 농민기본법 제정 등 넓은 의미의 기후 관련 공약을 넣은 후보로 넓혀보면 10명 안팎으로 늘어나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좀 그런 총선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대비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후 환경단체 등이 조사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기후 관련 의제에 투표하겠다는 기후 유권자가 3분의 1에 달했고 후보의 기후 공약에 따라 투표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72%에 달했지만 이에 호응한 후보는 많지 않은 겁니다. 원내 모든 정당이 너도 나도 10대 주요 공약에 기후 위기 대응을 내걸고도 선거판이 정권 심판에 파묻히면서 공약 개발은 뒷전입니다. 실제로 기후 유권자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개발을 많이 하는 것이 표가 되고 기후는 표가 안 된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2050년 탄소중립까지 가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방해할 것 같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당장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게 시급한 과제. 기후 선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지만 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기후 공약은 아직도 빈약하기만 합니다. 지구 새로 봄 전주 MBC 목서윤입니다.